요즘이 부동산 구입의 적기라고 하는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론의 기사들도 말이죠.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더구나 모기지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리거 레이트 때문에 이제 원금 상환은 줄어들고 이자 상환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제 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바이어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관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관성의 법칙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를 하면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 같은 거 말이에요. 자, 힘에 의해서 속력과 방향이 변하기 전까지 물체는 항상 기존의 운동 상태대로 움직입니다. 물가가 꽤 오랜 기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금리도 높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런 흐름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그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에도 바로 이런 관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부를 늘려 가시려면요.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 관성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화그룹의 그 김승현 회장은 주가 폭락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당시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던 2008년 10월 28일 한화 주식 90만 주, 29일 130만 주, 30일 20만 주총 242만 주를 사들이고 2009년에는 170만 주리를 그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럼 물타기 냄새가 좀 나죠? 여튼 매수 단가가 2만 1000원대가 됩니다. 주가는 3월 들어서 급등했고 단 5개월여 만에 3만 6,550원까지 올라서 평가 차액이 629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에이, 그분들은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그렇지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뒷배경이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위기를 다르게 보는 시선,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마인드셋,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네, 요즘 고민 많으신 셀러 바이어 분들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여쭤봅니다. 매도를 생각하시나요? 매수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매수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자, 역시 마인드셋이 부자의 마인드셋, 위닝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끝에 하시는 말이 계세요. 지금은 어차피 그래도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캐나다는, 왜냐하면 토론토는 이러이러하니까 라고 말이죠. 저 또한 그런 연륜과 위닝 마인드셋을 가진 그 손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스스로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영상에서 계속 셀러에게 최적의 마켓이라고 그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셀러분들, 특히 포트폴리오 하나 정리하고 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리스팅 에이전트들과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90만 불에 리스팅을 한 리스팅이 있다면 70만 불대에 찔러버는 이런 바이어들 때문에 아주 미치려고 합니다. 자, 어디 작년에 이런 게 가능이라도 했었겠습니까? 네, 지금은 바이어에게 최고의 마켓입니다. 자, 내고의 파워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 비슷한 사이즈의 콘도나 주택의 가격을 자, 지금 가격과 작년 말 올해 초 사이의 그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위치에서 내가 작년 말에 구입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같은 위치에서 구입한다면 같은 금액에서 콘도의 경우 파킹이 있고 없고가 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역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서 올 초에 60만 불 선에서 이제 파킹이 없는 것을 구입했다면 지금은 60만 불 선에서 파킹이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거나 더 큰 사이즈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아주 비싼 콘도나 상당한 고가의 주택의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자, 교민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노스역 윌로우데일 지역도 한번 볼까요? C14인데요. 단독주택이 300만 불 후반대 리스팅이 되면은 350만 불 언저리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콘도나 주거용 부동산의 금액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화면은 이제 평균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업사이징 하시려는 분들, 즉 내가 거주하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시려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실은 가장 좋죠. 내 것을 욕심내서 더 받고 더 큰 집으로 가야지 하는 것보다 큰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 내 것을 더 받고 팔겠다는 것은 당연한 심리죠. 저는 이게 욕심보다는 셀러분들의 애착, 집의 그 이모셔널 어태치먼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여튼 큰 것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장 모기지 받는 것도 힘들고 모아놓은 금액도 별로 없어서 다운페이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분양 프로젝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된 리서치 기관이죠. 어바네이션에 따르면 올해 3만 5천여 유닛의 신규 콘도가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에 1만 6천여 유닛이 공급되었고요. 연말까지 추가 만여 유닛 미만이 공급될 예정이라 올 초 예정되었던 그 유닛에서 만여 유닛이 취소되거나 또는 연기될 듯하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상승하는 건축 비용, 노동력 부족, 그리고 토론토는 개발비 분담금도 49%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 장기간의 승인 일정, 이런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낮아질 여지는 1도 없습니다. 자, GTA에서 신규 콘도 판매는 올해 2분기에 6,792 유닛으로 전분기 1, 2, 3월에 비해서 이제 19%,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24% 급감을 했지만 10년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고, 그리고 리세일 콘도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4.9% 하락했을 뿐 재고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압력은 충분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업체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분양 계획을 취소 연기하고 있죠. 화랑기에는 프로젝트를 높은 가격에 내놓고 불황기에는 이제 분양 계획을 취소 연기하죠. 자, 현재는 대부분의 빌더들이 프로젝트 그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따라서 낮은 재고와 높은 개발 비용으로 분양 콘도 가격의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양 초기에 구입을 놓쳐도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몇만 불씩 막 가격을 띄워서 추가 분양할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양 지원서 조기 접수가 늦었다 하더라도 구입 가능한 매물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더가 처음부터 전 유닛을 다 내놓지 않죠. 처음부터 아주 좋은 유닛이나 작은 사이즈의 유닛들을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뉴 릴리즈라는 명목으로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도 유닛들을 추가적으로 더 내놓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금쪽 같은 분양 콘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막 분양을 시작했고 유닛을 매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 하반기 나의 금쪽 같은 그 자산이 될 분양 콘도 4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177에이커 약 22만 평 규모의 대단지가 세워질 레이크뷰 빌리지의 조감동입니다. 자, 상당히 크죠. 이 부지에 들어오는 트라이델사의 하버워크 타워가 오늘의 금쪽 분양 콘도입니다. 자, 트라이델, 이름만 들어도 막 신뢰가 가는 그런 빌더죠. 위치는 미시사가입니다. 미시사가의 대형 프로젝트로는 뭐 로저스에서 하는 MCT 다음으로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디스트릭, 그리고 학교, 워터파크,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긴 600m의 요트 등이 정박되는 마리나가 형성이 되고요.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듯한 레이크뷰 스퀘어 등 이제 그 많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레이크뷰 빌리지에서는 워터프론트를 따라서 8,000세대가 들어오고요. 2만여 명이 거주하면서 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단지로 형성이 됩니다. 자, 제 뒤로 그 지역과 하버워크 타워의 렌더링이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LRT가 완공됨에 따라서 레이크뷰 빌리지에서 토론토 다운타운까지 기차로 20분, 공항까지 20분, 고스테이션까지는 자전거로 15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보트, 요트, 카약, 그리고 수상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이제 접목시킨 뭐 웨이크보드 이런 건 이제 한국에서도 젊은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계절 레포츠죠. 자, 이런 것도 이곳에선 정말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콘도를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캐시플로우만 이제 차트만 놓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런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딱 맞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자, 해당 지역에서는요, 5개의 개발사가 참여하고요.
그중 트라이델의 프로젝트가 먼저 분양을 했습니다. 카이반, 그린파크, 오퍼스, 베코 등의 회사도 추후 분양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곳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는 레이크쇼 로드 이스트 미시사가고요. 19층 86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2028년 여름을 입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란에 영상 아래 설명란에 모든 안내 책자 그리고 도면 폴더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가 좀 잘리죠. 자, 오른편에 워터 트리트먼트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버워크 타워 완공 직전까지 2천만 불의 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시설을 바꾸고 냄새 등이 나지 않게 해놓는다고 하긴 합니다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시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지역에 방문해 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냄새 등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여튼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 깔끔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금쪽 분양 콘도는 서쪽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저 옥빌에 세워지는 콘도 노스옥타워 3입니다. 민토사에서 시공하고요. 노스옥 콘도는 이전 프로젝트 모두 성공적인 분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의 집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콘도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지역 옥빌인데요. 자, 그러한 이유가 옥빌에서 대부분의 콘도 프로젝트들이 빠른 시기에 솔드아웃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위치는 트라팔가 로드와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 북동쪽에 들어오고요. 31층 239세대 2024년을 입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려놨으니까요. 영상 후에 나오는 썸네일에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가격, 도면 등의 링크를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자세한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옥빌 주거용 부동산 평균 가격은 6월 달엔 143만 불, 7월에는 152만 불, 8월에는 156만 불로 몇 안 되는 그 상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자, 매물이 많지 않아서 집값 상승에 그 압력을 받고 있고 고가 주택 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도 적게 받는 편입니다. 자, 노스옥 타워 3 이렇게 튼튼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들어오고요. 역시 이번에도 파킹을 무료로 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네요. 자, 그럼 토론토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금쪽 분양 콘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드타운의 아크라 리빙입니다. 예전에 미드타운의 프로젝트들이 분양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유명 빌더들이 이제는 다운타운의 그 바이브를 미드타운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미드타운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타운의 그 감성을 미드타운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번 프로젝트 아크라,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을 썼는데요. 미드타운 becomes downtown. 확실히 몇 년 전과 또 달라졌어요. 오래된 콘도는 건물의 나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까지도 비교가 확 되는데요. 요즘 분양 콘도는 내외부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학군이 좋다는 말들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꼭 얘기하는 학교가 있죠. 110여 년 역사의 명문 노스토론토 고등학교. 실은 미드타운이 노스토론토 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근접거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립학교 옵션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영앤 프로페셔널 커플들이 자녀가 있으면 다운타운과의 인접성도 좋은 미드타운에서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미드타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동서를 연결하는 LRT.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곧 운행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드타운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같아요. 자동차, 자전거, 골프채까지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장점을 접목시켰다는 말이죠. 다운타운의 바이브와 노스욕이나 다운타운보다도 더 좋은 교통환경, 그리고 다운타운에서는 찾기 힘든 학군까지 미드타운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 아크라는 유닛이 210여 채 정도라 많지 않기 때문에 미드타운의 장점을 아는 바이어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발사는 큐레이티드 프로퍼티이고요. 위치는 미드타운 109 어스킨 에비뉴의 그 자리입니다. 22층 211 유닛, 입주는 2025년 7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핫리스트라고 해서 특정 유닛의 과 가격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자료 폴더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핫리스트를 받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금촉 프로젝트는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1일 유동인구 부동의 1위,
영과 던다스 스퀘어죠. 바로 북쪽 엘름 스트리트에 8 엘름이 분양합니다. 제가 다운타운 연길 주변은 희소성이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었죠. 자, 그만큼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곳보다도 높지만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위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런칭을 했고요. 주말을 기해서 유닛을 받으신 손님들도 계십니다. 자, 쇼핑센터, 금융지역, 대학가가 이제 인접해 있어서 실수요 및 렌트 배우 수요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자, 개발사는 리저브 프로퍼티하고 캐피탈 디벨롭먼트사에서 하고요. 69층, 819세대, 2027년 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해당 개발사가 분양했던 밀타운의 라인5 분양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비거주자가 구입 시 계약금 중도금의 납부가 구입금액의 일반적으로 35%가 아닌 단 20%만 받는 것이 이번에도 눈에 띄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폴더를 공유해놨으니까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고 리세일의 리스팅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봄마켓을 기다린다면, 정작 봄마켓이 되었을 때 시장 상황은 달라지고 반등의 속도도 다를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인구 추계 변화도를 한번 보세요. 자, 2100년, 앞으로 80년 후에는 반토막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2046년까지 예측한 자료를 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민도 계속 받고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전부 렌트든 자가든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내려가면 모기지 때문에 못 사고, 나는요 언제나 결정장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꼭지에서 잡으셨다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 국면을 진득이 버티시면 장기간 보유를 통해 자산 가치는 늘어날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모기지가 높다 하더라도 내 여건에 맞는 것을 가격 경쟁력 있게 구입하셔서 얘가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발판이 돼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위닝 마인드셋을 갖추신 바이어가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토론토 윌슨 전철역 바로 앞에 익스프레스2 콘도와 다운타운의 일렉트라 콘도에서도 새로운 인센티브와 유닛들이 나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과정에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판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 등을 받아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